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제 채널에 오셨는데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열 교수님이 제 채널에 오셨습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영상이 나오길래 이렇게 뷰티 채널에 화학과 교수님이 오셨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영상은 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신님 채널의 주제와 과학을 하나로 엮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없냐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장품 속 일상생활 속 과학, 화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또 굉장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 좀 하시나요? 조금은 합니다. 조금은 하고 계시나요? 식단을 했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올해 핫 이슈가 이제 혈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당과 관련된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비밀을 화학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란 무엇인가요? 단맛은 내는데 열량이 없는, 우리 몸에 이제 단맛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이라든지 인공 감미료가 이렇게 딱 붙으면 이제 단맛을 느끼겠죠. 근데 설탕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한테. 수소결합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소결합이요? 좀 길지만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죠. 커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 또 다른 커플이 오네요. 근데 남녀가 있는데 다른 커플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았네요. 서로 바람이 나서. 예,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물에는 O하고 H가 있잖아요. 이쪽 물에 있는 OH하고 H하고 저쪽 물에 있는 O하고 서로 좋아하면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보습제가 뭐 크게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막을 피부에 씌워버려요. 수분이 안 날라가게.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이제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물을 당겨요. 분자를. 예를 들어서 꿀을 바르잖아요, 꿀. 꿀 속엔 대부분의 분자가 설탕이거든요. 그러한 설탕 분자에는 OH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또는 화장품 속에 원래 들어있었던 물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물을 잡아당기니까 피부에 계속 수분을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보습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소결합이다. 사실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몸은요, 설탕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밥 먹어라 했는데 없어. 배고프죠. 그럼 배고프네요? 열받죠. 인슐린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죠. 단맛을 더 찾는 거죠. 당을 달라. 인공 감미료 같은 콜라를 매일 그냥 몇 캔씩 먹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일종의. 단맛 자체. 단맛에 중독이 되는데 우리 몸은 이제 쏘갔으니까 열받고. 포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뭘 포기해요? 다이어트요? 아니, 배를 포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뷰티와 화학의 집합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젤레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성분이 이 젤레일에 들어있길래 왜 또 빛이랑 반응을 하냐? 예, 이런 게 이제 구슬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요게 메타크릴레이트라는 그런 작은 분자예요. 어떤 분자가 있는데 빛을 받으면 얘가 뾰족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 이제 전자가 하나 있는 그런 라디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꽤는 요 구슬에 바로 옆에 또 이제 바늘이 나오면서 뾰족해지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꿰고 하다 보면 이 길어지죠. 옆에 꿰고 해서 길게 변하는 게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죠. 어쨌든 반응을 시작하는 그 분자는 이 네일 속에 여러 군데 있다. 존재하겠죠. 빛이 쪼이면 여기서 5만 곳에서 다 반응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얘가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젤에서 일어나는 고분자 반응이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크림과 관련된 화학입니다. 도대체 원리가 뭔가요? 자, 선크림은 뭐를 막는 거죠? UV요. 예, 자외선을 막는 거죠. 산화 아연, 산화 티타늄. 이 물질들은 실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 나노 입자입니다. 근데 반도체 나노 입자인데 요 반도체 나노 입자는 반도체. 좀 어렵죠. 반도체가 뭐예요? 반도체는 컴퓨터 아니에요? 예, 그 전도띠하고 원자가띠라는 게 있는데요. 전도띠요? 포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띠가 있는데 띠, 예, 요 전도 이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세요. 자, 위에는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어요. 요 밑에 있는 전자가 위로 UV를 흡수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UV가 들어오면 빛은 흡수를 하고 약간의 열만 방출을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열은 우리를 익힐 정도로 열이 나진 아, 그 않아요.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입자들은 또 모여가지고 빛을 네. 산란을 해요. 반사. 네, 산란 네. 반사가 되는 거죠. 얘가 흡수를 하니까 입자 뒤에 있는 피부는 보호가 되고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호의 도구로 작용을 해요. 한 방울의 유기자차로 수영장 정도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산호초를 다 죽일 수 있어요. 50년 전 사람이 먹어도 죽겠네요. 사람한테는 큰 영향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선크림을 잘 지우는 방법은 뭘까요? 워싱소다 같은 거 쓰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탄산나트륨이 워싱소다예요. 네. 드럼 세탁기 액체 세제 이런 걸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EDTA 같은 게 있어요. EDTA? 예. 많이 들어본 건데. 예. EDTA가 무엇을 하느냐면 금속 성분을 붙잡고 물에 녹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예, 파운데이션은 자세히 그 성분을 보시면은 무기물들 가루, 그 왁스, 기름,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유기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특히 그 무기물을 그 분산을 시키고 씻어내려면 네. 그 EDTA 같은 게 좀 도움이 돼요. 뭐 알코올을 쓰란 얘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알코올 의미가 있죠. 알코올은 기름하고도 섞이고 물하고도 섞이거든요. 파운데이션 덩어리를 좀 네. 짧게 쪼갤 수 있는 아세톤도 역시 쪼갤 수 있는 거. 아세톤은 염기성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유기물이라서. 유기물이요? 예, 유기물이죠, 아세톤은. 아세톤이 뭐죠? 아, 요것도 사실은 피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데오드란트를 최근에 제가 어떤 게 좋은지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성분, 메인 성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제 전통적인 성분은 염화 알루미늄 수화물, 땀샘을 막아서 이제 땀이 시들 안 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백반으로 된 예, 게 또 예. 그렇더라고요. 뭐 알루미늄 설페이트, 이렇게 포타슘 알룸, 뭐 암모늄 알룸 이런 것들은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물을 흡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뽀송하게 유지를 거죠. 해주는 거죠. 마르면은 세균은 못 살죠. 그리고 이제 냄새 근원인 유기산을 잡아주는 애들. 유기산이 원래는 체인이 사슬이 체인, 네. 길어요.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얘는 사슬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이죠? 예. 네. 그런데 맨 끝에 COOH. COOH.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COOH가 있으면 그걸 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기물인데 산이다. 그래서 유기산. 여기에는 뭐가 축축하잖아요. 축축하면 축축하고 세균이 잘 살죠. 그걸 먹더니 먹는 그렇죠. 먹으면서 이 긴 사슬을 짧게 쪼개 짧은 유기산이 만들어져요. 그게 냄새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식초 시큼탄 그 시큼털털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베이킹소다, 탄산나트륨 요것들은 이제 염기성을 띠는 염이에요. 얘하고 유기산이 만나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식초 있잖아요. 식초 한 숟가락. 네. 물에 네. 물 좀 뜨고 식초 한 숟가락 붓고 네. 거기다 베이킹소다 부어보세요. 거품. 거품 나고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세요. 아무 냄새도 안 나죠? 아무 냄새 안 나죠. 베이킹소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겨드랑이에 바르면 그거 의미가 발라요, 있어요? 발라요 발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오드란트 성분이 아,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어, 그럼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되겠네요? 네, 해보세요 괜찮아요 기왕에 이제 산성 염기성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성분들한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산성이에요 산성 환경 네, 산성이 왜 중요하냐 여성 생식기라고 할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내 환경이죠 굉장히 산성이어야 돼요 피부에도 유산균과 염기성 세균 이런 것들이 같이 산다 산성일 때 유산균은 잘 살고 딴 놈들은 못 산다 목욕물에 들어가는 것도 네. 이 목욕물이 또 너무 비눗물이면 그렇죠 그게 안 좋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절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씻는 거 비누로 하지 말라 씻지 말라 하잖아요 네. 비누로 절대로 내부를 세척하면 이제 환경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죠? 그럼 유산균 다 죽이는 일인데 그럼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죠 이 유산균이 피부에 많게 되면 염기성 세균 균이 잘 못 사니까 여드름이 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얼굴을 씻었을 때 얼굴이 뽀드득뽀드득 하기를 바라죠. 기름 성분이라는 것은 유기산, 알칼리성 성분들하고 반응을 해서 비누를 만들면서 얼굴에서 기름을 싹 빼나갈 수 있는데 비누로 세수를 하고 나면은 말리고 나면 얼굴이 어때요? 좀 땡기죠. 네. 그리고 피부가 지금 보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알칼리성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 좋을 거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읽어본 6가지 책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이제 이 영상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다면 오늘 영상 소감 혹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과학자를 위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우리 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예, 물과 오일로 계면을 활성할 수 있는 예, 기왕이면 요거하고 요거 입고 쓰는 게 좋죠. 어, 세정력이 강한 제품만 예. 또 골라주셨어요. 예. 세정력이 강한 이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클렌징 제품을 1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보기 보시면은 이 영상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이렇게? 네, 이런 딱히 뭐 이런 건 없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이광열 교수님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